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선조에, 조선조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철학자, 세 분, 퇴계 선생, 율곡 선생, 화담 선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고, 그것이 동아시아적 이 철학이나 도학 세계와 어떤 수수 관계에 있는가, 주고받음의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산업화 이후에 좀 소득도 올라가고 3만불 시대에 진입하고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게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오히려 이 기술, 흔히 뭐 기술 모방이나 뭐 조립, 그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천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 그죠? 이렇게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게는 뭐 우리나라 사람의 교육열 같은 거, 그죠? 교육열. 진짜 교육열 뭐, 예전에 우골탑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시골에 소 팔아가 자식 공부시키는 거. 논밭 팔아가 공부시키는 부모들이 많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뭐 교육열이란 게 대단합니다. 교육열이란 게. 근데 이게 교육열에 이제 뭐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결국은 뭐 부모가 어렵게 살면서도 자식 공부를 위해서는 막 그냥 정말로 과감히 투자한 거죠. 그 결과로 결국은 이제 교육에 의해서 교육이 오늘의 사회에 뭐 아주 근본적인 기반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뒤늦었지만은 근대화와 더불어 이제 산업화를 달성했죠. 이게 이제 산업화를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산업화. 근데 이 산업화를 달성하는 것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산업화를 달성한 나라가 거의 선진국입니다. 산업화를 달성하지 못한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생산품에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뭐 우리를 중선진국이라 하잖아요. 중선진국. 뭐 어떤 사람은 선진국이다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선진국이라는 건 좀 과찬이고 중선진국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보면 기술 선진, 여기 이제 뭐 선진 기술 모방이죠. 선진 기술. 특히 일본의 기술을 많이 모방했습니다. 선진 기술 모방, 이 조립. 우리 흔히 뭐 조립 라인, 조립 생산 라인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원초 기술, 그러니까 기초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가 산업화를 달성했다기 보다는 이제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또 그것을 조립해서 산업화를 달성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앞선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기반에 이제 최고는 역시 교육열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선진국에서 바로 선진국으로 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 계속 올라갈 듯 하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갈 듯 하다가 미끄러지고 이러죠. 그래서 조금 미래를 비관한 사람들은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필리핀의 이제 필리핀과 같은 예가 될까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게 우리는 교육에 의해서 또 산업화를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철저히 달성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갑자기 전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천연자원 팔아가지고 뭐 석유 팔고 뭐 광석 팔아가지고 잘 사는 나라는 뭐 떨어질 수 있어요. 석유값 내리고 천연자원값 내리면 그건 떨어지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원이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우려하는 만큼은 이제
아닌데 뭔가 이게 이제 조금 흔들리고 이 경우에 따라 후퇴한다는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교육이란 게 이제 이 교육열은 있었는데 이게 정답 교육이야. 이러한 경제발전의 기초가 된 게 교육열인데 우리나라 교육이 정답 교육이야. 뭐가 정답이냐라는 걸 따진 거예요. 그 정답을 스스로 발견하거나 발명하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창의 교육이 아니다 이거죠. 예. 창의 교육이 약하다면 창의적 교육이 창의적 교육이라는 게 주로 이제 기초 교육이죠. 기초 교육, 인문 뭐 자연과학, 자연과학의 기초 교육입니다. 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기초 교육이 안 됐으니까 창의가 안 되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선진국을 따라갈 때는 이런 교육이 괜찮았어요. 뭐 정답 교육. 아, 이게 정답이야. 괜찮은데 아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는 데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창의 교육이. 창의적이 되려면 기초 교육이 단단히 되고 기초교육은 인문이나 자연과학 다 해당되는 거야. 근데 저게 창의적 교육이 안 되는 것에 또 핵심을 따져보면 이제 철학 부재야. 이제 우리의 제일 문제가 이제 철학 부재입니다. 그럼 제가 철학 부재 하면 아, 한국이 철학이 없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만드는 철학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철학이 없단 말이에요. 남의 철학을 가져와서 공부하고 또 신봉하는 거죠. 신봉. 신봉하다 보니까 우리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거 가지고 남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야. 그럼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뭐냐? 창의적 교육의 실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창의적, 말은 창의적 교육이라 하지만 창의 교육의 가장 문제가 사실 철학이란 말이야, 철학. 이 철학의 문제야. 근데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왜? 원래 철학적이지 않으니까 그러한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일부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철학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서고금에 뭐 온갖 철학 다 가져와가지고 그 마치 그게 자기 것이냐 이제 떠들죠. 그건 철학을 팔아먹는 거야. 가져와서. 공부를 했으면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기초 교육부터 단단하게 해가면서 올라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사실은 이 문제가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야.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이게 오래된 그 우리의 그 이제 문제죠. 우리 문제 철학 부재라는 것은 오래된 우리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 근데 이래 보면 동아시아에서는 뭐 일본도 뭐 근대적 철학을 잘 그 도입해 가지고 소위 근대화에 제일 먼저 성공한 게 일본 아닙니까? 특히 화혼양제라는 그 슬로건을 통해 가지고 과학화, 산업화, 과학화를 제일 먼저 이룬 게 이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 뒤졌던 게 이제 중국과 이제 조선, 우리 한국이죠. 그래도 중국은 이래 보면 이 중국이란 뭐 이것도 뭐 그 우리가 어떤 지역 일종의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중국이 생긴 게 얼마 안 되니까 어쨌든 그 이 중국 대륙의 지역명으로서 중국을 사용한다면 중국은 보면 과거에도 중세 고대나 중세에 이 자기 철학이 있어요. 자기 철학. 자기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철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 흔히 간단하면 뭐 우리가 유교나 또 뭐 노장 철학 하잖아요. 철학. 자기 철학이 있었고 자기 철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불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불교라는 게 흔히 이것은 이제 뭐 격이불교라고 합니다. 이 번역불교라는 뜻의 격이불교입니다. 격이불교의 도입 과정에서도 불교 도입 과정에 불교 도입에서도 성공적이었답니다. 성공적이었다. 불교 도입에서도 성공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래의 문화가 들어오면 자기와 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자기 말로 번역을 하고 자기 국민이 잘 알아듣게끔 말해주는 거야. 철학자들만 철학할 바에 뭐 철학할 필요 뭐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그 철학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도 하고 나름대로 또 뭐 시대에 맞게 자기의 삶을 그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철학자들이 이제 외래의 철학을 도입해서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해주면 국민들은 또 따라가서 그 시대에 접근하는 거죠. 접근해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래야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뭐 유교 노당 철학은 뭐 분명히 하지만은 이 불교라는 게 인도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인도 티벳 쪽에서 이제 많이 그 발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공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불교를 도입해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뭐 자기 종래에 중국 철학을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외래 문화가 오면 내 철학을 가지고 기존의 철학으로 번역을 해줘야 우리 내도 알고 우리 국민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이제 보면 이제 불교의 완성이 이제 위진, 위나라 신나라,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 그 현학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철학이라 하지 않고 중국 현학, 금을 현자 현학이라고 해요. 그때는 철학이라는 용어가 없었어. 현학이 철학을 대신해. 현학이 이제 완성됩니다. 왜? 불교를 들여와서, 아, 불교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그 번역 과정에서 물론 이제 그 도교적 용어, 도라든지 뭐 이런 그 도교적 용어가 굉장히 그 기여를 했습니다. 유교보다는 도교가 불교를 도입해서 번역하는 과정에 크게 기여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불교를 이해하는 수준에 간 거야. 그래서 왕필이라는 천재가 이제 뭐 흔히 우리 알다시피 그 왕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경이 다 왕필본입니다. 왕필이 주석을 다탄 거야. 그래서 이제 왕필이 위진현학의 아주 뭐 초기 완성자야. 초기 완성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흔히 뭐 성조라고 이제 라는 그 뭐 스님이죠. 성조가 자기 이제 조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불교를 완전히 중국화를 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승조의 이제 조론이 사론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물불천론, 부진공론, 반야무지론, 열반무명론 이렇게 이것도 뭐 설명하자면 복잡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네 개를 다 정리를 하면서 흔히 뭐 이것은 뭐 불교 유물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이제 외래 인도 쪽에서 들어오는 외래 사상을 완전히 중국화하는데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항상 거치는 거야. 그만큼 철학적 바탕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이상하게도 중국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국이 외래 불교를 또 외래 문화를 자기화시키는 힘, 그 자기의 철학, 자기 철학으로 철학화시키는 힘,
이게 좀 강하다면 우리가 뭐 어쩐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하고 해석하고 한 것을 중국이 해석한 것을 가지고 그냥 도입하는 거죠. 중국 사람이 열심히 고민하고 해석하고 그냥 가져와서 우리도 그냥 쓰는 겁니다. 그게 쓸 때는 편리한데 사실은 그 속에 그 한국 문화의 전통적인 것, 그 우리 역사를 관통하는 철학 같은 게 들어갈 여지가 없죠. 아, 중국이 그 자기 철학과 한 거니까. 말하자면 중국 것이 우리 것이야. 중국 것을 그대로 중국은 고생해서 이렇게 한 것을 도입해가 그 우리가 그냥 쓴단 말이야. 요게 그때는 편리한데 역사를 이제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발생시켜요. 왜? 내가 그만큼 피땀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흔히 뭐 우리 뭐 중국 4대라는 말로 이제 쉽게 표현하잖아요. 중국 4대. 근데 조선의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리학 1변도였잖아요. 성리학이 아니면 사문난적이었으니까 성리학만이 이제 해야 돼, 공부를. 딴 걸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철학적 사고하는 힘도 떨어져 버리고 뭐 성리학이 안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성리학에 막 절대적으로 의존했으니까 다른 시대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 망한 게 조선입니다. 조선 후기 그래 일제 식민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그 우리 성리학자들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흔히 뭐 퇴계, 율곡, 화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진리의 주자라고 되어 있지만 주자가 만든 게 이제 성리학이죠. 주자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리학이라고 하잖아요. 주자는 그 성리학을 어떻게 만들어냐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 불교의 그 리라는 말과 리와 사라는 게 있어요. 리사. 불교의 리라는 용어와 사라는 용어를 리는 그대로 가져가고 사를 기로 바꾼 거야. 그래서 이와 기를 가지고 세계를 재해석했습니다. 재해석하는데 여기서 불교나 도교를 기반으로 해서 원시 유교를 리뉴했다.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유학이라고 그래. 신유학. 근데 여기서 크게 이제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불교의 이사는 이게 비실체야. 실체가 없어. 비실체야. 실체가 없어. 근데 이걸 이제 주작으로 만들면서는 이제 실체가 있는 거야. 실체. 실체가 있는 것처럼 해석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은 뭐 중국 문화의 그 어떤 전통과도 관련이 되겠죠, 그죠? 중국 문화는 뭐 실체를 찾는 특히 도덕적 실체. 이걸 뭐 과학적 실체라기보다는 도덕적 실체죠, 그죠? 도덕적 실체가 바로 이 주작의 이제 정점입니다. 이게 주작의 정점이죠. 클라이맥스죠. 어쨌든 뭐 불교적 용어를 가져와서 유교적 용어, 주작적 용어로
바꾸는 겁니다. 바꿔가지고 또 자기식으로 철학을 체계화하는 거죠. 그 주자가 체계화한 게 주자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자와 소위 그 이 남송시대의 그 주자학을 이루기까지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정주학이라는 게 있었고 해서 다 종합하는 게 이제 주자입니다. 우리는 뭐 주자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주자학을 그대로 받아왔단 말이야. 독자적이지 않죠. 독자적으로 고생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온 거죠. 받아와서 이 철학이라고 하지만은 그 철학을 생활의 신조로 그냥 철저하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학이 종교화 되는 겁니다. 철학은 사변적으로 어떤 토론을 하는 것이 이제 중심인데 이 토론이 별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철학이 종교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이론적으로는 그걸 종교로 하진 않는데 결국 종교적인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뭐 그 성리학을 안 믿으면 사문난적 이단으로 이제 몰아버리잖아요. 그게 뭐 종교적 발상 아닙니까? 적어도 철학적 발상이나 학문적 발상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죠. 토론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할 텐데 시시비비가 없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 한국적 그 이기론을 전개를 한 게 이제 퇴계율곡 화담 이 세 선생입니다. 세 선생인데 그 흔히 뭐 퇴계 그러니까 주자가 처음 주장한 거는 뭡니까? 기발이 이승지 이발이 기수지 여기 이자가 빠졌고 기발이 이승지인데 예, 하여튼 한문을 읽읍시다. 기발이 이승지하고 이발이 기수지한다. 그죠? 기가 먼저 바라면 이가 그 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올라탄다는 거죠. 올라탄다. 그 기가 바라면 이가 바라면 기는 이 리를 따라간다는 이런 입장이죠. 이게 이제 주자학의 아주 근간이 되는 용어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를 이기로 전환을 해서 이제 성리학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퇴계 선생은 이제 이를 중시하니까 줄이론자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그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 이발 기발했어요.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는 입장이고 나중에 이제 그 기대승하고 이 그 이제 이기 논쟁을 통해서 이제 기대승이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그 이기 뭐 이발 기발이니까 호발 아닙니까? 같이 이기 호발설까지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율곡은 이제 조금 다르죠. 기발 이승, 기발이 이승지, 그게 이제 줄이면 이제 기발 이승인데, 이통기국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한국 철학으로서는 중요한 겁니다. 이통기국이란 게. 그거는 뭐 이통기국이라는 것은 주자학에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독창적이라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기발이 이승지하고 이발이 기수지 하면 기발 이승은 그대로 다 가져왔는데 여기 이발이 기수지 뭐 이통기국이란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곡의 그 이통기국이란 말을 한 것은 이통기국이라고 말한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주자도 하지 않은 말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현대적 의미마저 있어요. 현대 철학적 의미까지도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아무리 소통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기라는 거죠. 우주 만물은 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기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통기국이 어떻게 되면 심성 정
심성정의가 일로 하나의 길에 있다. 이런 이동기국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대 철학과도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특히 뭐 하이데거의 존재론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떤 그 탁월한 발상이죠. 그런데 심성정의 일로설 을 주장해서 이제 그것을 대표한 게 이통기국인데, 이 말은 굉장히 독창적인데 이상하게도 이게 그간에 이제 발전을 못했어요. 그 뭐 후학들의 부진일 수도 있고 나라에서도 뭐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게 이제 발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뭐 이 구한말에 또 조선 후기 구한말에 나라를 잃기도 했지만은 지금도 우리의 그 고유한 철학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 거,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뭐 성리학 할 때 성이 리고 성즉 리가 성리학이죠, 그죠? 성즉 리죠, 그죠? 심학은 뭡니까? 심증리죠. 심학. 이거는 뭐 좀 근데 우리를 기껏해야 성중리냐 심중리냐, 심중리는 나중에 이제 그 강화도의 강화학파들에 의해서 그 이게 이제 심학인데 이게 어느 정도는 나왔지만은 그게 뭐 힘을 못 썼어요. 왜? 사문난적이니까. 뭐 성의학이냐 심학이냐 이게 성중리냐 심중리냐 이렇게 시비하다가 이제 근대로 넘어왔죠. 결국은 우리 철학을 만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의 독자적인 철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단초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굉장히 아쉽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그, 사실 이 큰 그 논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이제 그 발표한 게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지금도 그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 그 학계에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 우리나라에 철학이 없다 이런 현재로는 그런데, 잘 생각하면 독자적인 철학이 있을 뻔한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된 것도 뭐 예를 들면 그 서양 철학의 근대 철학이나 뭐 동서 철학을 다 알아야 이것이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 결국 율곡이라는 철학적 전제를 두고도 우리가 이제 우리 철학을 만들지 못한 거야, 결국은. 그래서 그 중국의 주자학에 이제 그 틀 안에 이제 갇혀 있다가 이제 나라까지 망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어떤 우리 철학을 내놓으려 그러면 굉장한 그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조선조에서는 퇴계, 율곡, 화담 이 세 분이 철학을 대표하고 있고, 퇴계 선생은 쉽게 말하면 주자가 만들어 놓은 기발이 이승지하고 이발이 기수지, 이 소위 이발 기발, 이게 호발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뭐 그 주자를 교육시켰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교육자적인 역할이 큰 거죠. 그걸 교육시켰으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또 저걸 가지고 이제 수양의 어떤 그 도학의 극점에 이르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양으로서 도학의 극점에 이르는 거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철학을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는 다른 문제죠. 못 만들었죠, 결국은. 간단히 말하면.
국제적으로 나가서 뭐 퇴계학을 아 퇴계 철학 대단합니다 이래가 떠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중국 사람이 봤을 때 아 그 전부 주자 철학이네 이렇게 하겠죠. 다 주자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의 골목에서 그냥 있는 거죠. 그 주자를 넘어서야 되는데 예, 그 주자학의 틀 속에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 율곡이 이제 그걸 깨뜨릴 뻔했는데 이제 그 후학이 뒷받침을 못했죠. 그래서 그 율곡은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퇴계 선생이 이제 교육자적인데 반해서 이제 예술가적 기질이. 예술이란 것은 어떤 뭐 정치적이기도 하죠. 정치라는 게 뭐 인간의 예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한 거야. 그 율곡이 이제 그런 어떤 창의적을 나타내죠. 그래서 율곡 선생의 특히 그 기발 이승 위에 뭐 기발 이승지나 뭐 기발 이승 같은 거니까 이통극이라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철학을 만들어내야 전통도 수립하고 뭐 떳떳한 거예요. 외국에 큰 소리도 치는 거죠. 왜? 주자가 하지 않은 말을 했으니까. 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담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교의 이사를 이기로 이제 바꿔가지고 중국의 이제 장행거라는 어떤 학자나 이런 쪽에서는 그 기이론론자가 있습니다. 화담 같은 경우에도 기이론론을 뭐, 완전 독자적으로 주장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기이론론의 전통을 이제 가져왔는 거죠. 가져왔는데, 그래도 화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귀신사생론 해가지고 귀신사생론이라고 해서 이게 좀 이제 독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율곡의 이통기국만큼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귀와 신이 사생한다. 그래서 뭐 굉장한 저것도 뭐 중국에도 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굉장히 그 어떤 그 엄밀하게 그러니까 자기 철학을 정리한 거야. 그 귀신 사생론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거죠. 특히 그 요즘 신론의 문제와 귀신론의 문제가 많으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율곡의 이통기국, 이통기국이란 이것과 이 두 개, 이것은 뭐, 우리 그 현대 철학의, 현대 철학의, 출발점, 초석이 될 수 있죠, 초석. 현대 철학을 수립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런, 뭐, 어쨌든 이런 전통에서나마, 뭔가 그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 빌미, 모멘텀을 잡고 가야 우리 철학도 생기고, 뭐, 동서 철학을 회통도 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거를 이제 지금도 보면 별로 저것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철학계가. 저걸 뭐 하여튼 저러한 등 속에서 자기 철학의 어떤 전통성을 찾고 또 뭐 현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철학을 이제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철학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화담의 경우에는 보면 이제 약간 그 신비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 귀신 사생론 저기 상당히 그 좀 신비적이라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귀신도 사생한다. 신도 죽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신이라고 부동에 안 변하는 게 아니고 신도 죽고 산다는 얘기야. 사실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율곡의 이통기국, 화담의 귀신 사생론 이것은 어마어마한 철학적 주제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그분이 되는데 어쨌든 그 우리의 철학적 자산 이런 것을 잘 이제 살펴가지고 옥석을 가리고 새로운 현대 철학을 수립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매진해야 되죠.
이게 그 아주 옛날의 철학 같지만은 저기 바로 지금 현대 그 이게 이동기국 귀신사생론 같은 게 뭐 옛날 철학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 것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철학을 다시 이제 바라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주자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주자로부터. 주자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 철학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근대 서양 철학 같은 것은 아직 도입을 하고 도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소화하는 단계에 있지 그걸 토대로 다시 자기 철학을 만든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한테 시사점은 뭐냐면 율곡의 이동기국이나 화담의 귀신사생론 같은 것을 잘 살펴가지고 우리 철학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철학적으로도 선진국이 될 수 있고 특히 문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 문화로 봤을 때도 선진국에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이상 그 전통과 현대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